이걸 하여튼 수특을 계속 많이 봐, 수특을. 왜 이리 앉아 또? 우리 방인데? 이 공간이 불렀다. 진짜 잘 불러. 근데 나도 그냥 그냥 야. 들었어. 하하기 노래 한 곡 좀 아우세요. 야, 그럼 야. 하고 가는 거 조금 끝이 여기 유튜브에 스토커 씨나 노래방 나와요. 왜 너 불러 주마. 아니. 씨가 노래 진짜 잘 불러요. 내가 듣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야. 날이 너무 좋네. 그럼 주실래요? 응. 자, 지금 원에 삼각형이 하나 4집 되고 있네. 그 다음에 그 삼각형에 원이 또 하나 4집 하고 있네. 그 다음에, BAC. 요 각이다, 그지? 요거를 그냥 세타를 할게. 그럼 또 주어진 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요게 주어져.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 이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현재 상태에서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고 요 각에 대한 형태를 아니까 BC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래서 BC 길이 요거를 제곱을 하면 2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 자, 코사인 세타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그럼 4 더하기 9, 자 요거 약분하면 플러스 3, 그러면 16이 되네. 그래서 BC 길이는 4가 된다는 거 같습니다. 이제 BC 길이가 4인 거 알았다. 자,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 넓이에서 하얀 넓이를 빼면 되겠지. 그 필요한 게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만 알면 되겠네.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만.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은 sin A분의 A는 2R 이렇게 됩니다. sin A분의 A는 2R. 근데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잖아, 지금. 자, 코사인이 4분의 1이. 세타, 여기 4분의 1이 되네, 코사인. 그럼 요거는 루트 15가 돼서 sin 세타는. 이거 뭐예요? 4, 지금 못 고치고 있다. 4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됐죠? 부호는 양수겠지. 코사인이 이렇게 음수가 됐다는 말은, 코사인이 이렇게 음수가 됐다는 말은 이 세타가 둔각이란 뜻이에요. 세타가 둔각, 2, 4분면 각이에요. 그래서 사인도 역시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A분의 A가 2R이지. 자, 사인 A분의 A 해주면 사인 A가 4분의 루트 15 분의 A가 4 해주면 요게 2R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라지 R은 구해졌다, 그지? 라지 R은 구해졌다. 스몰 R만 구합니다. 자, 스몰 R은 요렇게 생긴 삼각형에 내접하는 이 내접하는 이거의 반지름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2고 3이고 4가 됩니다. 자, 먼저 전체의 넓이를 구해볼게. 전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sin A. 자, sin A는 여기 구해놨지. 그래서 그게 4분의 루트 15가 돼. 이게 전체 넓이. 자, 이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는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전체 넓이는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전체 넓이는 4R분의 ABC. 자, 여기 넓이 관련되는 내접은 외접은 구하는 공식이다. 이제. 위에 같은 경우는 큰 원은 바로 sin A분의 A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2R 해서 이렇게 찾는 게 더 편하고, 지금은 자, 밑에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은 요 공식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small R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요 넓이 구할 수 있고 전체 넓이 구해지. 그럼 파이 R제곱 R제곱 해주면 요게 우리가 찾는 넓이. 됐죠?
내일 줄 거. 그 다음에 AB가 8이고 AB가 8이고 각 A가 저거는 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봐야 돼. 여기 ABC가 이렇게 있어. 그럼 AB가 8이고 그 다음 각 A가 45도고 인 삼각형에서 아, AB가 8이고 45 각 B가 요게 또 15도네. 요게 15도가 되면 이 특수각이 아닌 게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요게 60도지. 그럼 요 각이 120도다. 요 각도 항상 찾아놓자 이렇게. 요때 BC 길이를 구하라. BC 길이는 요 A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지금은 요렇게 마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A는 사인 120도 분의 8이다. 여기서 A 구하시오. 자식 이거 진짜 어제 의리하게 저거를 하나 똑바로 못 박아놓을까. 맨날 빠지네. 맨날 빠져. 어? 뭐라고? 그 아시던데 실제는 일 잘한다. AC가 10, 이 전체가 10. 그 다음에 AC의 점 D를 잡고 AB equal AD 요거 두 개 길이가 같게 되도록 하면 요 길이도 6이 되겠네. 요만큼 1. 그럼 요 길이는 또 4가 되겠지. 전체를 10이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 BD 길이 요 길이가 또 루트 15가 되네. 요 길이가 루트 15가 되네. 이때 선분 BC의 길이를 K라. 요 K를 구하라 이 말이야. 요 K를 구하죠. 자, 지금 주어진 게 억수로 맞네. 자, 요거는 자, 요 각을 쓰자, 요 각. 자, 요거를 요 코사인 값을 어디서 구할 거냐면 작은 삼각형에서 구할 거야. 작은 삼각형. 자,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A란 말이지. 코사인 A는 2, 6, 6 분의 6제곱, 6제곱, 루트 15제곱. 그럼 이제 코사인 A를 구했다. 그지? 코사인 A. 자, 이제 어디서 보느냐 하면 전체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전체 삼각형. 그럼 전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6이고, 요 길이가 K인데,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은 요렇게 이제 알고 있지. 요 각에 대한 코사인 알고 있네. 그럼 K제곱은? K제곱은? 6제곱 더하기 10제곱 마이너스 2, 6, 10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면 여기 대입하면 K제곱 값이 바로 요렇게 계산돼. 자, 삼각형 이런 문제들은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구해서 차례대로 계속 구해가면 돼. 요 상태니까 요 각이 일단 구해지는 거지. 그 다음 전체에서 보니까 요 각을 알기 때문에 요거 제곱을 코사인 법칙으로 이렇게 계산. 됐죠?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1은 12 A1은 12 그 다음에 A2 더하기 A3 자 A2는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절대값 A 더하기 4D A는 이렇게 정리됐고 요거 정리하면 D네 그지? 그럼 D 더하기 자 A는 12니까 12 더하기 4D 자 요놈이 0이 됐다 요식 정리한 거다. 그럼 요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개로 구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12 더하기 4D가 먼저 0보다 클 때 자 요때는 절대값 그대로 풀면 되니까 5D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돼서 D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네. 그리고 여기는 요 조건입니다. 공차가 정수다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D가 양수인 경우는 안 되네, 요게. 그럼 12-4D, 요게 음수인 경우는 요게 이렇게 풀어지네. 마이너스 12-4D는 0. 그럼 4D가, 아, 3D가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D는 마이너스 4. 요거는 정수되네. 그 D가 마이너스 4네. 그럼 A는 10이고 D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아, 여섯 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A 더하기 5, B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절대값은 이렇게 경우를 계속 나눠줘야 돼. 나눠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걸로 항상 구분한다는 거. 자, 첫째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이 정수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4랑 A5랑 곱했더니 0보다 작다 이렇게 합니다. 공차가 정수, 첫째 항이 정수, 공차가 3, 그럼 네 번째 항은 A 더하기 3D, 9가 되겠지. D가 3이니까 A 더하기 3D, 그 다음에 A 더하기 4D, 4D 하면 12가 되네. 자, 그게 0보다 작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9까지가 됩니다. 근데 첫째 항은 정수라 했기 때문에 요 A는 마이너스 11이 되거나 A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거죠. 마이너스 11이 되거나 마이너스 10. 그 사이에 있는 정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됐죠? 이제 A1에서 A4를 나눠. 자, A1. 자, A가 이제 마이너스 11인 경우 먼저 하면 A1 마이너스 11에서 그 다음에 A4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3D. 3D는 9를 더해주면 돼요. 요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분자가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정수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이거의 값이 자연수다 했으니까. 그럼 자, A가 마이너스 10인 경우는, 자, 요 값이 마이너스 10. 그러면 A 4니까 A 더하기 3D. 자, A 더하기 3D를 하면 9가 되네. 그 분모가 마이너스 1, 분자가 마이너스 10. 그래서 요게 10 해서 자연수가 되네. 자, 그래서 요 A 값이 요렇게 되네. AD가 이렇게 구해져 있지. AD가 구해져 있기 때문에 A 10은 A 더하기 9D. A 더하기 9D. 요렇게. 됐죠? 그 다음에 첫째 항 1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D라자. 자, 첫째 항은 1.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자연수, 고러한 등차수열. 첫째 항 1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할 때 10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10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수는 첫째 항 1이니까 1 더하기 D, 요게 A2. 그 다음에 A2, A3을 곱하면 1 더하기 D하고 1 더하기 2D를 요렇게 곱했는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K는 1 더하기 K-1D, 요렇게 돼요. 요게 AK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수율을 이루더라. 순서대로 등차수율이기 때문에 등차중앙 두 배에 1 더하기 D, 1 더하기 2D. 가운데 거를 두 배를 하면 요거 두 개를 더했는 것 같아. 1 더하기 D 더하기 1 더하기 K-1D. 이제 이 식을 풀 거야, 이 식을. 식만 풀면 된다, 이제. 여러분, 요거 먼저 정리하자. 1 더하기 3D 더하기 2D 제곱의 두 배. 그러면 2 더하기 6D 더하기 4D 제곱. 자, 요거 정리하면 2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D 플러스 D는 없어지네, 그지? 그럼 요식이 남는 게 KD 요거만 남네. 그럼 2도 요렇게 날라간 거. KD. 자, D는 나눠버리면 되겠네. 자, 나눠버리면 6 더하기 4D. 요 놈이 K가 되는 거야. 6 더하기 4D가 K가 돼.
자, 그 세 개가 순서대로 등차수이 될 조건은 6 더하기 4D가 K가 됐다 이 말이야. 6 더하기 4D가 K가 됐다. 자, 6 더하기 4D 요놈이 K가 됐어. 그게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그럼 이때 모든 순수산자 K를 찾는 거야. K를. 자, K는 1부터 100까지 수가 될 수 있는 거지. 1부터 100까지 수. 그럼 D도 뭐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야. 첫째 항이 1이야. 그럼 D도 역시 0보다 큰 형태의 자연수 형태겠네. 그 D가 이제 1부터 보면 되겠네. D가. D가 1이 될 때, D가 1이 될 때는 요게 10이잖아, 10. 그럼 K는 10이 되면 되네, 그지? K가 10이 되면 D가 1이 되네. D가 1일 때 K는 10. 그 다음 D가 2가 되면, 요게 14지, 14가 되면 요 K값이 14라는 뜻이네. 요렇게 해서 이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게 25가 되면 100이잖아, 그지? 25가 되면 100이니까 25, 24, 23까지 되겠네. D가 23까지. 그럼 여기 23이면 3, 4, 12, 92, 98이네. 요때 K값이 98이 돼. 그때 K가 24가 됐고 이제 이 K가 100을 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D는 1, 10, 2, 14 이렇게 해서 23, 98까지 해서 총 23쌍이 만들어져요. 23쌍. 그렇게 되는 D, K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4번. 두 등차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등차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것도 등차수열, 이것도 등차수열이야. 자, 그러면 AN이라는 수열과 요 BN이라는 수열 이렇게 지나가겠네. A.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고. 요거는 초항을 D라고, 그럼 B 더하기, 공차는 D 다시라고 두자. 그럼 B 다시, 요렇게. 요렇게 가는 게 BN이야, BN. 그러면, AN 더하기 BN은, AN 더하기 BN은, 초항이 A1 더하기 B1, A 더하기 B가 요게 초항이 되겠지. 그 다음에 봐, A 더하기 B에다가 요거 두 개를 더했는 것만큼 더 더해져 있잖아. 자,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를 요거 두 개 더 있는 거. D 더하기 D 다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쭉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더했는 수열은 초항이 A 더하기 B가 되고, 각각의 초항을 더했는 게 초항이 되고, 그 다음에 공차가 D 더하기 D 다시다 이렇게. 각각의 공차를 더했는 게 더했는 수열의 수열. 또 자고 있다, 저. 놀 때 잘 놀더만. 세이, 뭐 하는 니 옆에 앉아봐. 좀 도와주지. 이 한 대씩 팍팍 날려버려. 자, 그래서 이 수열도 역시 등차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럼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이렇다는 말이잖아. n번째 항이. 그럼 n번째 항이 3n-2가 된다. n번째 항 3n. 요 말은 요 수열은 초항이 n 대신에 1러니까 1이지. 요 값이 1이 되는 거야. 요 값이. 초항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란 말이잖아. 그럼 공차는 요게 3이다. 이 말이야. 됐지? 요까지가 이제 구해졌다. 요 식으로까지. 그 다음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A4에서 A3을 뺐지. 요 B는 이 항에 보면 B4에서 B3을 요렇게 보면 요게 AN에 대한 공차를 나타내고 요게 BN에 대한 공차를 나타내고 그 공차가 같은 값이다 이 말이야. 그 D랑 D 다시는 같은 값이야. 자, 그래서 요 D는 2분의 3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 됐지? 두 수열의 공차는 둘 다 2분의 3이야. 그 다음 두 수열의 초항의 합은 1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고랬을 적에 요걸 구하랬다. 요거를 A 공차가
주고 왜 이렇게 조절 못하고 가나? 자, 아저씨 진짜 의리하다.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저기 이따 빠져가지고 좀 끼어가지고 조절해놓고 가야 돼. 그럼 자, 요 A3은 A 더하기 2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5는 B 더하기 4D가 되겠죠. 두 수열이 공차는 같다 했으니까, 그제? 두 수열이 공차는 같다 했으니까. 그럼 요건 A 더하기 B에다가 6D가 되네, 6D. 그럼 A 더하기 B는 우리가 따로 구해놨지. 그게 1이라고. 그 다음 6D는 여기 6을 곱하면 되네. 여기 곱하기 6을 하면 요게 9가 되네.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됐죠. 등차수열이 있으면 그 등차수열 두 개를 더했는 수열도 역시 등차수열이 되더라. 이런. 그 다음 5번. 첫째 항 공차가 모두 양수야. 자, 첫째 항도 공차도 모두 양수다는 조건. A도 D도 다 양수야. 그 다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요런 관계가 성립해요.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은 주어진 조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관계식밖에 안 나오겠지. 고를 때 이제 요것을 하여튼 구해봐라. S7 지금 등차지 등차. 그럼 7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N 2A 더하기 6D 2A 더하기 6D 더하기 6A1 이렇게. 6A1인데 그냥 이건 바로 A 이렇게 쓸게. 조항이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5항에서 2항까지를 빼버리면 3항 4항 5항이지. 그럼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3항 4항 5항을 더하는 거니까 요거는 요게 3개가 있겠네. 됐지? 3항 4항 5항을 더하는 말은 평균인 4항이 3개 있다. 그럼 요거는 분모를 요렇게 쓰자. 3 A 더하기 3D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네요. 항상 등차수열은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하면 표현하기가 쉬워진다. 이제 등차수열은 저거는 정리하면 7에 2 나눠버리면 A 더하기 3D 거기다가 6A가 됩니다. 그럼 7A 6A 13A 그 다음 3 7이 21D S2니까 2항까지를 빼버리면 3항, 4항, 5항이 남잖아. 5항까지 합해서 2항까지 합을 뺐잖아. 그러면 3,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남잖아. 됐죠? 이건 3A 더하기 9D 이렇게 돼. 3A 더하기 9D. 자, 그게 4가 됐다 이 말이야. 그게 이렇게. 그 값이 4가 됐다. 그럼 13A 더하기 21D가 3, 4, 12A 더하기 36D가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A가 되고, 여기 21을 빼버리면 15D가 됩니다. 15. 요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AD는 모른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게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A분의 A 더하기 3D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A분의 A 더하기 3D를 구하라. 그 A가 15D지. 요게 15D면 위에는 18D가 되고, 분모는 15D가 돼서, 15분의 18. 3, 5, 15, 3, 6, 18. 아, 진짜 하기 싫네. 아야! 자,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20의 절대값이랑 20-SN 즉 SN-20 요거랑 같다 있다, 그지?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말은 SN-20 요게 요런 수였다 이 말이야. SN-20이 요런 수, 아 20보다 작다 이 말이야. 요 말 뜻이.
그래서 요 SN은 요 말이지. 그러면 요거 이꼴 요게 되죠. 절대값 A가 마이너스 A가 됐다는 말, A가 0보다 요렇다는 말이죠. 절대값이 요렇게 된다는 말은 요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SN이 20보다 작거나 같은 문제. SN이 20보다, 자, 요거 풀어준다. 자, 첫째 항은 나와있지, 여기에. 그러면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D의 최대값을 찾아야 해. 그럼 일단 SN 식을 보죠. 2분의 N. 2분의 N. 2A 더하기 N-1D. 요 값이 20보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0보다 작거나 같아요. 예를 들어서 S10도 20보다 작거나 같고, S30도 20보다 작거나 같고, S100도 20보다 작거나 같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고식이 성립합니다. 자, 이거 정리하자. 2분의, 그러면 n. 첫째 항이, 첫째 항이 10이죠, 지금. 첫째 항이 10. 자, 여기서 공차가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합니다. 공차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수는 10보다 크지. 10이 되면 그 다음 수는 10보다 커. 계속 10보다 더 큰 수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를 계속 다 더해도 20보다 작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공차가 음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공차가. 그 중에 이 공차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공차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거. D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0이 되면 10, 10, 10, 1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D가 음수야, 음수. 그럼 이제 D가 음수가 되면 D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해봐. D가 마이너스 1이 되면 10, 9, 8, 7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하면 벌써 봐. 3개만 더해도 벌써 20보다 커져버리지. 어디까지를 더해도 계속 2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 SN이 이렇게. 그럼 D가 마이너스 1일 수는 없네, 그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D가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해. D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초항은 10 정해져 있고, 초항은 10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부터는 요게 8이 될 거고, 6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벌써 요까지만 더해도 20을 넘어버리잖아. 이게 20을 넘으면 안 돼. 자, 그런 식으로 D가 마이너스 3이다. D가 마이너스 3이 이제는 10에서, 7에서, 3을 빼면 4에서, 1에서, 이렇게 가는데, 요것도 요까지만 돼도 벌써 20을 넘어버리네. 20보다는 이하가 돼야 되네. 자, 그럼 D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럼 10이면, 요게 6이고, 요게 2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요까지를 돼도 20 안 되지. 이제 계속 20보다 작네. 어디를 더하더라도 20보다 작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4가 이러면 마이너스 5는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10에서 5에서 0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니까 어디까지를 더하더라도 이것도 계속 성립하네. 그래서 요 D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은 다 D가 될 수 있는 거야. 됐지? 마이너스 4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되고 마이너스 4 이하의 수들은 다 된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D를 구하라 했잖아. 그 가장 큰 D는 마이너스 4가 됐다. 7번.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2n에서 s2n-1을 빼면 s2n만 남겠네. n 한까지 합해서 그 앞에 한까지를 빼버리면 a2n만 남겠네.
자, 그게 4n 플러스 3이었다 이 말이야. 그게 4n 플러스 3이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다섯 개를 더하는 거는 A14가 딱 가운데 있는 수지. 이게 등차수일이니까 요게 등차중앙이 돼서 요거하고 같은 말이야. 됐지? 자, 빼기를. 자, 요거는 딱 가운데 있는 게 A4지. 요거는 A4를 4개를 댄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럼 A2n을 우리가 알고 있네. 그럼 A14는 여기다 7을 넣으면 되네, 이제. 그래서 4 곱하기 7 더하기 3, 요게 A14고. 그 다음 A4는 여기다 2를 넣으면 되겠네. 그럼 4 곱하기 2 더하기 3이다. 자, 그 값을 여기에, 여기에 집어넣어.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일이 있어. 공비가 양수야. 등비수일이다. 그럼 요거는 AR 더하기 AR 제곱이 5가 돼서 AR을 묶어주면 1 더하기 R이 5다는 조건이 하나 줘야 돼. 그 다음 A4 더하기 A5는 AR 3성 더하기 AR 4성 요놈이 두 배에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40 이렇게. 요시 또 마찬가지로 AR 세제곱을 묶어버리자. 1 더하기 R은 2 AR 제곱을 묶어버리면 역시 1 더하기 R 더하기 40 이렇게. 등비수는 항상 이런 식이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 그러면 AR 1 더하기 R, AR 1 더하기 R이 5잖아 5. 그럼 여기는 R 제곱이 더 곱해져 있네. 그럼 여기까지가 5R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여기다 R 제곱을 더 곱한 게 요식이니까. 요거는 AR 1 더하기 R이니까 여기까지는 R, 2R 더 곱해져 있네. 2R이. 요식을 2R, AR 1 더하기 R. 요렇게 보면 요게 5잖아, 5. 요 앞에서. 그럼 요거 10R이 되겠네, 10R. 그럼 요거는 10R이 되고, 요거는 40이 됐다. 자, 이 양에서 정리하자. R제곱 마이너스 2R. 자, 5를 나누기 때문에 이게 8이 되네, 8. 그럼 2, 4, 8, 이렇게 되니까 R은 마이너스 2 또는 4가 나와. 근데 공비는 양수라는 조건입니다, 그죠?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공비는 4가 됩니다. 됐지? 자, R이 4다. R이 3, 요건 5가 되지. 그럼 5는 약분하면 1. R이 4니까 여기서 A는 또 4분의 1이래. 그래서 R하고 이제 A가 뭐지? 그럼 이건 A 더하기 AR이. 그 계산해라. 됐지? 9번.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과 공비가 R인 등비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더라. 자, 각 항은 다 양수라 했네. 등차, 등비수열의 각 항은 모두가 양수더라. 그 다음에 공차는 B1과 같고, 그 다음에 공비는 A1과 똑같아.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네. 자, A1, B1은 그냥 AB라고 쓸게. A는 B3, 요거는 BN 수열의 세 번째 항이니까 BR의 제곱 이렇게 돼. 공비를 R이라고 했다. BN을. 그 다음 A5는 A 더하기 4D가 되지. A5는 A 더하기 4D. 등차수열이니까. 자, 그거는 B4는 BR의 세제곱 이렇게 돼. BR의 세제곱. 여기서 B는 D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B는 D랑 같은 말이지. 그럼 요거는 B는 D하고 DR 제곱이야. B나 D나 같은 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R은 A랑 또 똑같은 거예요. R은. R은 A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 DA의 제곱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면 A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식에서부터 AD는 1이 되네, 그죠? AD는 1이다 하는 거 어떻습니까? 양변 A 나눠버리면. 각항이 다 0보다 다 크니까 0인 경우는 없다, 그죠? 그 다음 B는 여기서 D라고 했지, 앞에서. B하고 D는 같다 있고. 그 다음에 R은 A하고 같으니까 R, A3승이 되네. A3승. 여기서 AD는 1이라 했잖아, AD는. 요건 AD는 1이니까 DA 하나고, 그 다음에 A 제곱이 더 남아있지. A제곱 이렇게 돼. A제곱. 자, 한번 정리하자. A 더하기 4D는 A제곱. 자, 여기 제일 간단하게 현상돼. 전체를 AD와 BR이 있잖아. 그치? 등차수열에서 AD와 등비수열에서 BR이 있으면 BR은 요 B하고 요 R은 A하고 D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AD만 나타나는 식으로 지금 고치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했더니 요 식이 나타나네. 자, 그 다음 조건에 AD는 1이라는 조건 하나 더 있고. AD가 1이기 때문에 양변에 A를 곱해버리자. AD가 1이니까 D 없앤다는 말이지. A를 곱해주면 A제곱 더하기 4AD. AD는 1, 요렇게. 양변에 지금 A를 곱하고 있다. 자, 요 놈이 A3제곱, 이렇게 돼. 요 놈이 A3제곱.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전체가 A에 관한 식이 만들어져요. 자, 2를 집어넣으면 8, 4, 4니까 0 되네, 그지? 그리고 a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2차가 마이너스 1이네.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요 플러스 a 하면, 요거는 흑은을 갖네. 자, 그래서 만족될 a는 2 하나밖에 안 돼. a가 2면 d는 2분의 1이 되겠네. a가 2면 d는 2분의 1이. 요거 가랬다, 그지? 그럼 a2는 a 더하기 d가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b5는 B 더하기 4, 아, BR 4승이 되네. BR 4승. 근데 여기서 B는 D야, 그지? B는 D고, R은 A하고 왔다 했잖아. 그럼 요거 곱하기 A 더하기 D. 이제 다 AD로 되어 있으니까 요 식만 대입해줍니다. 됐네. 문자가 조금 많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자, 전체적으로 어디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느냐면, AD와 BR이 있는데 전체를 AD가 있는 식으로 고친다.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전체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해서, 두 양수 AB에 대해서, 세수 이거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b제곱이 2a다 하는 관계식 하나 줘야 됩니다. b제곱이 2a다 하는 관계식. 그 다음에 세수는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했기 때문에 등차수가 요거 두 배하면 즉 8분의 5는 64분의 a랑 8분의 b를 더했는 것 같다 이렇게 됐어요. 요식은 64를 곱해버리자. 그럼 5, 8, 40이 되고 요건 a가 되고 요건 8b 이렇게. 자, 해서 식이 요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A를 속아서 A를. 그럼 B제곱은 2A인데 A는 40-8B라고 A를 속였다. A 속은 식을 요렇게 대입한 거예요. 그럼 B제곱에 마이너스 16이나 플러스 16B에 마이너스 80이 0. 8 곱하기 10, 5 곱하기 5, 1은 5, 5, 6, 30. 응? 그렇네. 이야, 지혜리 빠르다. 천재다. 4랑 20이.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0이 되거나 4가 되네. 근데 양수 AB 돼 있네. 그래서 B 값이 4가 되네. B. B가 4가 되면 양수 AB 했으니까 A도 2가 되겠네. A도 2가 되네. 그럼 AB 두 개 더 하시오. 이건 등차중앙, 등비중앙 그냥 한 번씩 쓴 거예요. 등차중앙과 등비중앙. 4니까, B가 4니까, B가 4니까 16이잖아. 그럼 A는 8이지.
지금 이렇게 손 내가 앞으로 앞 쭉 당겨. 안 해, 안 해. 지압해 줄게. 쭉 당겨. 그거 그렇게 하면 망가지잖아요. 딱딱한데 안 하면 돼. 까마귀가 엄청 컸다고. 컸는데요. 저희 가고 있는데 마지막 쪽으로 열불 앞까지 나요. 엄청 낮게. 그래서 정지현 저 버리고 까마귀 큰 거가 진짜 크더라. 와. 아니 이런 큰 게 정도가 아니고 완다 처음에 독수리인 줄 알았다. 독수리. 독수리 진짜 괜찮았어. 그 도로에서. 나도. 아니 나는 저 산에 갔는데 산 그 정상에 그 천왕산 큰 데서 위에 까마귀들 많거든. 그 돌산 위에. 와, 멀리서 보면 많고 가까이 오니까 진짜 크더라, 진짜. 그만해요. 이따만 하다 보면 흥이겠지. 아니, 근데 독수리 진짜 이따만. 선생님 지금 한 태양 건데요? 뭐래? 독수리 영상. 독수리 영상 한 번만 봐요. 진짜 먹는 거 한번만. 꼬시지 마라. 저 궁금해요. 아, 진짜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맞아, 나도. 넣고 넣고 해줘. 놀라는 거 아니에요, 박상현. 재원이 놀래. 진짜 크다. 그래. 엄청 크다. 그래 이거였어. 그래 이거 나도 이거 봤어. 나 정재 내가 말했잖아 두 번째 거. 그래 미안. 두 번째 게 이거야? 어. 자, 첫째 항이 같고 모든 항이 양수. 자, 첫째 항은 같아. 그 다음 모든 항인 다 양수야. 인 두 등비수열의 공비를 각각, 자, AN 또 등비수열, BN 또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은 다 A라고 하죠. 같다 했습니다. 그 다음 공비가, 이 공비는 R이고, 이 공비는 R 세제곱이야. 그 R은 1은 아니고,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요거를 SN이라 했고 요 합을 TN이다 이렇게 됩니다. S32, 21, T10이야. 자, 이것도 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제?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관계식밖에 안 나오는 거야.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럼 S30은 여기서 30방까지 합. R-1분호, 자, R은 1이 아니기 때문에 20씩 쓰는 거다, 그제? R-1분호 초항 R의 30성 마이너스예요. 30항까지 합이니까. R의 30성 마이너스예요. 요 놈이 21 곱하기 T10. 자, 밑에서 10항까지 합이지. 자, 밑에서는 공비가 R 세제곱이네. 요렇게. 공비 빼기 1분호. 자, 초항은 똑같아. 자, 그러면, 10항까지니까 공비. R의 세제곱을 10성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R의 30성이 되겠지. 빼기 1이다. 이렇게. 여기서 A도 약분. R30성 빼기 1도 약분. 자, 요거 두 개를 약분하면, 이쪽 편에 남는 게 R제곱, R 플러스 1 요것만 남겠네. 이쪽은 다 약분돼서 없어진다, 그지? 요 놈을 곱해서 요렇게 날려버리죠, 오른쪽으로. 그럼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은 우변도 다 정리되고 21만 남아. 그래서 R제곱 R-22요. 그러면 4, 5, 20 이렇게 해서 R은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공비도 양수만 되겠지. 이렇게 공비도 양수만 되겠지. 그래서 이제 R이 구해졌어. R이. 이때 T2하고 T3, S3. T2는 밑에 식에서 2항까지 합이네. 그 밑에 식에서 2항은 초항은 A고 둘째 항은 AR 세제곱이 되겠네. 공비가 R 세제곱이니까 요 밑에 T에는. 그 다음에 S3은 위의 식에서 3항까지 합이지. 그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다 나눠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분호 1 더하기 R의 세제곱. 자, R은 여기에 구해놨네, 그죠? 그대로 돼있나 있습니다. 됐죠?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저항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AR제곱, 요게 4가 되네. 그럼 요게 2니까, 여기서 R제곱이 2가 되네. R제곱이. 자, 요거를 구하랬다, 요거. 자, 요거는, 저항은 A,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R제곱. 뭐야, AR제곱. A 곱하기, 세 번째 항은 AR제곱. 더하기, 두 번째 항은 AR. 네 번째 항은 AR3제곱.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더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A제곱, R제곱, 자, A제곱, R4제곱. 이렇게 줄 거니까, 요게 초항이 되고, 공비가 R제곱이 되는 5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 말과 같아요. 그러면 초항은 얼마냐 하면 A제곱 하면 4가 되고 R제곱은 2가 되는 초항은 8이 되는 그 다음에 공비는 R제곱이 2가 되는 거지 초항은 8이고 공비가 2라는 거예요. 그런 5개의 합을 구해주면 되니까 공비 빼기 1분은 자, 초항이 8 공비의 N성 빼기 1 됐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등비수예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공비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등비수예요. 공비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등비수에 A인 됐어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2R 일단 이렇게 쓰자. 요거는 마이너스 2R 제곱 그 다음 2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이니까 마이너스 4R이 되겠죠. 다시 쓸게. 2 곱하기 A2가 마이너스 2R 이렇게. 초항이 마이너스 2인데 공비는 몰라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R 제곱 요놈이 절대값 마이너스 2R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그대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요건 2R의 절대값이랑 같고 요거는 그냥 2R 제곱이겠네. R 제곱은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R이 되고 마이너스 2R 제곱 요놈이 요거는 요렇게 빠져나오겠지. 절대값을 요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만 처리하면 되네. 그지? 그래서 그 R이 양수인 경우하고 음수인 경우만 구분해준다. 요건 이제 정리됐고, 정리됐고. 그럼 R이 먼저 0보다 큰 경우로 보자. R이 0보다 큰 경우. 그냥 2R이지, 요게. 그럼 좌변이 마이너스 2R이 되고 R제곱 플러스 4가 돼서 R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4는 0.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만족되는 실수 R이 안 생기겠네. 그래서 R이 음수가 되겠네 이제. 자, 음수가 되는 경우는 요게 마이너스 2R이니까 이 좌변이 마이너스 6R이 됐지. 그러면 요 식은 R제곱 플러스 6R 플러스 2는 0. 아, 4는 0. 이거는 R이 뭐 이런 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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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2제, 그제? 2R 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R이 양수인 경우는 2R의 절대값 마이너스 4R이 2R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R이 양수일 땐 그대로 2R이야. 그럼 마이너스 2R이 2R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2는 0.
자, 역시 판별식 음보다 작으니까 여기서는 안 생겨요. 자, 음수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2R이 될 때는 이게 마이너스 6R이 되지. 그럼 2R 제곱 플러스 4가 되면 R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2는요. 그럼 1, 2 이렇게 되니까 R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R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라고 돼 있지.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가 돼. 그 R이 이제 보이죠. R은 마이너스 2. 그럼 첫째 항도는 다 안 해. 초항은 마이너스 2고 공비도 마이너스 2. 초항은 마이너스 2. 그럼 1항부터 이제 7항까지 합을 구하면 돼. 1항부터 7항까지. 1 마이너스 공비 분어 초항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공비의 7제곱. 됐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죠.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자, 모든 항은 다 양수다. 그리고 등비수열이고. S6. S6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6성 빼기. 그게 4 곱하기. 자, S3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3성 빼기. 그럼 요거 바로 약분되네. 그럼 좌변은 뭐만 남아? R의 3성 플러스 1만 남겠지. 좌변은. 우변은 이렇게 남겠지. 그래서 R의 3성이 3이다 하는 거 이제 알 수 있어요. R의 3승이 3. 자, 이거 하나밖에 더 몰라.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제? 그럼 이때, S2M. 자, S2M은 공비 빼기 1분은 2M항까지 합이니까 초항 공비의 2M제곱 빼기 1. 이렇게. 자, 나누기 SM. 그럼 곱하기 역수 해버리자. 그러면 공비, 초항에 공비의 M제곱 빼기 1. 이렇게. 그럼 다 약분되네. 이렇게. 요거 두 개를 약분하고 나면 남아있는 건 R의 M성 플러스 1만 남겠네. R의 M성 플러스 1. 자, 요 값이 정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R의 M성 플러스 1. 요게 정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R은 여기서 세제곱을 하면 정수가 되잖아. R은. 요게 3이 되면 정수가 되면 이것도 정수잖아. 다른 수는 정수가 안 돼, 그지? 그럼 M은 결국 어떻게 돼? 3이라도 되고. 6이라도 되고 9라도 되고 이런 형태의 3의 배수들이 M이 되면 됩니다.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 이렇게 해서 30까지도 알아요. 그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10이니까 10개네. 10개. 10개니까 2분의 10에 3 더하기 마지막 수 이렇게. 요 합을 구하라.